안녕하세요. 제레미 킴입니다. 오늘은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도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타이어는 자동차 안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하는지 알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이 가니까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실까요? 자, 타이어는 자동차 안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지면과 닿아 있는 부분은 타이어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가속을 하건 정지를 하건 코너를 돌건 이 모든 힘은 다 타이어를 통해서 지면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근데 그 타이어가 이 제대로 된 접지력을 갖지 못하고 미끄러지면 그건 곧 사고로 연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도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우선 타이어 공기압이 이 적정한 압력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타이어가 지면과 닿는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접지력이 떨어지고 또 승차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적게 들어가 있을 때는 이 타이어 옆면에 무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고속주행 시에 타이어가 찢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찰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연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연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자, 이 위에 I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내 차에 맞는 타이어 공기압은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면 대부분의 차들은 차에 써 있어요. 이 운전석 문을 열면 문 안쪽 셰시 부분에 타이어 공기압이 적혀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확인하면 내 차에 맞는 공기압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기압대로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타이어 공기압이 적혀 있는 스티커가 안 붙어 있거나 그리고 매뉴얼을 찾아도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4 psi를 넣으면 돼요. 그러고 빠른 시일 내에 내 차에 맞는 정확한 공기압을 찾아내서 공기압으로 바꿔 주는 게 좋겠죠. 자, 주유소 같은 데 보면 이 셀프로 타이어 공기압 채울 수 있는 곳이 있죠. 이런 곳에 가셔서 타이어 공기압을 이제 스스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타이어 중에 이 옆면에 RFT 또는 RSC 이런 식으로 써 있는 타이어들이 있어요. 이런 타이어들은 런플랫 타이어라는 건데 타이어들은 타이어가 펑크 나서 공기압이 다 빠져도 일정 거리를 갈 수 있는 타이어예요. 보통 유럽 차들이 이런 타이어가 이제 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타이어들은 이제 일반 타이어들이랑 다르게 공기압이 다 빠져도 이 타이어가 주저앉지 않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공기가 빠졌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 프레셔 게이지를 연결해서 압력을 봐야지만 이 제대로 된 공기압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런플랫 타이어들이 공장에서 달려서 나오는 차들은 항상 이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 기능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차들은. 그래서 타이어를 내가 공기압을 바꿨다 하면은 밤에 리셋을 꼭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되고 그리고 다음은 타이어 마모도를 체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타이어 마모도는 타이어 표면에 트레드가 있고 여기 홈이 파져 있잖아요. 그럼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홈에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마모 한계선이거든요. 타이어 웨어 인디케이터라고 하고요. 트레드가 점점 닳아서 이 마모 한계선과 평평해질 정도로 닳게 되면 그때는 이제 타이어를 교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타이어가 그 마모 한계선까지 닳아가지고 평평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빗길을 지나갈 때 이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더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 특히 고속으로 주행 시에 타이어가 이 아스팔트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스팔트를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떠서 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는 방법과 마모도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거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타이어를 꼭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해서 차량 안전하게 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eace! Coke with Patron, Coke with Patron. I've been drinking, I'm driving, my texting and speeding. I swear that I ain't going home. If you're home on my phone, then won't leave me alone. I'm like Steve, I'm like Coke and Patron. I'm on that.